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GPU Initiated On-Demand High Throughput Storage Access in the VM System Architecture라는 논문이고, 이번 아스플로스 23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백그라운드 아키텍처, 디자인 에볼루션, 컨클루전 순서대로 진행할 것이고요.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컴퓨팅 처리량과 메모리 대역 폭이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이제 GPU는 HPC나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사용되는 컴퓨팅 장치가 되었습니다. GPU를 사용하면서 성능에 큰 이득을 얻은 예로는 이제 그래프 분석이랑 데이터 분석, 그리고 GNN과 같은 분야, 그리고 추천 시스템 같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로드들의 데이터 사이즈는 오늘날 이제 수십 기가에서 수십 테라까지 증가하였는데, 당연하게도 앞으로도 더욱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양의 크기는 증가하고 있지만 GPU의 메모리 사이즈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데이터 모델의 사이즈의 증가량과 그 GPU의 메모리 사이즈 증가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GPU의 메모리의 경우 이제 처음에 12기가부터 최근에는 이제 80기가까지 약 7배에서 8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반면에 이제 이 그래프에서 예시를 들은 추천 시스템의 모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6기가 정도에서부터 현재는 1,100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메모리 필요량을 메모리의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모리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스트의 메모리를 이제 무한정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대의 GPU를 사용해서 여러 대의 GPU의 메모리를 묶어서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은 CPU 센트릭 어프로치인데, CPU가 데이터를 작은 청크들로 나누고 이를 GPU 메모리에 전달하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CPU가 스토리지의 접근과 GPU로의 데이터 전송을 조율하고 있게 되고, 또 다른 CPU 센트릭 어프로치는 이제 파일을 메모리 맵도시키고 GPU가 페이지 폴트를 일으키면 CPU에서 페이지 폴트를 처리해줘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도 문제들이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셋의 크기가 커지면 비용이 너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워크로드에 따라 다르지만, 데이터 사이즈 자체는 엄청 크지만 이렇게 프리로드된 데이터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에서 또한 문제가 있는데, 이는 GPU 연산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데이터들이 스토리지에서 메모리로 로드되어야 되고, 그 메모리로 로드된 데이터들이 다시 GPU 메모리로 이동되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는 이제 퍼포먼스에 큰 바틀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뱀이라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뱀은 GPU에서 스토리지로 직접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뱀은 이제 CPU의 도움 없이 스토리지로 온디맨드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고, 파인그레인드한 데이터 접근, 그리고 높은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뱀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챌린지가 있었는데, 먼저 CPU 대비 큰 패럴리즘을 극대화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 컴퓨테이션과 IO를 잘 오버랩 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토리지의 상대적으로 느린 성능과 GPU의 한정된 메모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율해 주는 것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는 GPU는 일반적으로 IO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복잡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전체적인 뱀 시스템의 디자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뱀은 먼저 스토리지에 있는 SQ와 CQ, 그리고 도어벨, 그리고 IO 버퍼를 모두 GPU 메모리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시킨 SQ랑 CQ를 통해서 GPU 스레드가 직접 스토리지로 IO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뱀 시스템의 간단한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데, 먼저 뱀은 어레이라는 자료 구조로 데이터를 엑스트랙션 하게 됩니다.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엠맵해서 어레이 자율 구조를 만들고 이를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게 되면 GPU 스레드는 이를 이용해서 오프셋을 계산하고 이 오프셋을 이용해 GPU 캐시 라인에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GPU 캐시 라인에 이 데이터가 없으면 스토리지의 커맨드를 요청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커맨드를 요청하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는 CPU가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존의 CPU 센트릭 어프로치 방식과 비교한 그림입니다. 왼편이 이제 기존의 GPU를 사용하던 방식이고, 오른편이 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왼쪽에서 볼수 있듯이 먼저 CPU는 SSD의 파일을 열고 읽는 동작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SSD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CPU가 다시 GPU한테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고, 이 전달한 후 GPU의 스레드를 런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CPU가 직접 GPU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고, GDS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SSD가 직접 GPU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이 모두 끝나게 되면은 그 연산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SSD로 다시 라이트하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뱀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경우 CPU는 GPU에게 그 파일과 관련된 정보들을 주고 커널을 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GPU가 알아서 SSD와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이제 CPU가 데이터를 여러 청크로 나눠서 연산을 했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 GPU와 CPU 사이에 동기화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뱀 시스템의 경우에는 GPU에서 이 모든 것을 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CPU가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담당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연산 자체는 GPU가 수행하기 때문에 GPU 연산이 다 끝난 것을 CPU가 정확히 알수 없게 되고 그리고 읽은 데이터가 모두 다 연산에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메모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뱀의 경우 GPU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방식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I/O랑 컴퓨테이션이 잘 오버랩되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는 노력을 해줬어야 됐는데 뱀 시스템에서는 이제 GPU가 알아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연산을 하는 오버랩까지 GPU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마지막 장점이라고 합니다. 앞선 연구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듯이 오케인이랑 GNND 같은 미디어가 출시되면서 I/O 스택이 차지하는 오버헤드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실험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최대 36.4% 정도가 I/O 스택이 차지하는 오버헤드였다고 말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저 레벨에서 I/O를 담당하는 기법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뱀 시스템도 GPU 메모리 에다가 NVMe Q를 옮긴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이렉트 유저 레벨 IOXS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러럴리즘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큐베이스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큐에 인서트하는 것 자체가 크리티컬 섹션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를 구현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CPU를 활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이게 효율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GPU에 바로 적용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리틀스 로우를 이용해서 PCIe Gen 4 16레인의 최대 성능인 26GB/s를 내는데 필요한 QD의 수는 2057개의 QD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980 프로의 4KB 리드를 던졌을 때의 계산을 한 것이고요. 2057QD는 GPU의 스레드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QD이긴 하지만 이를 기존 I/O 스택에서 그대로 사용한다면 큐에 접근하는 것의 크리티컬 섹션 때문에 성능의 바틀넥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뱀에서는 Fine-grained Memory Synchronization을 제안하게 됩니다. 뱀은 GPU 메모리에 각각 SQ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이 메타데이터에는 큐의 헤드 테일에 대한 정보, 그리고 티켓, 그리고 턴 마크 비트 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스레드가 먼저 큐에 대한 티켓을 얻고, 그 티켓이 큐의 인덱스가 될 때, 그 스레드는 자기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 큐에다가 자기가 쓰고 싶었던 커맨드를 인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크 비트에다가 그 큐가 밸리드하다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인큐하는 스레드들이 SQS 테일을 바꾸고 도어벨을 올리고 싶을 때 다시 또 락을 잡게 되고, 그 락을 잡은 스레드만 테일을 바꾸고 도어벨을 세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테일이 업데이트될 때 이전까지 있었던 마크 비트를 다 체크해서 한꺼번에 테일을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크리티컬 섹션에 접근하는 비율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스레드에서 동시에 IO를 하는데 큰 오버헤드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뱀에서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캐시입니다. 뱀의 소프트웨어 캐시는 제한된 GPU 메모리와 스토리지 액세스 밴드위스를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먼저 크리티컬 섹션을 최대한 줄여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이 시작하는 시점에 캐시랑 관련된 모든 메모리를 다 할당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캐시에 필요한 락은 이빅션 할 때랑 인서트 할 때만 필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크리티컬 섹션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하고요. 또한 불필요한 IO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스레드가 캐시 라인에 접근할 때그 캐시 라인을 락을 잡고 캐시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접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동일한 데이터가 필요한 스레드들은 락 때문에 그 캐시 라인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락이 풀리는 순간 데이터가 모두 다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불필요한 IO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시의 리플레이스 알고리즘은 클럭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랩 코알리싱을 제공해서 캐시 라인의 컨텐션을 줄이는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스레드들이 동일한 캐시 라인에 접근하는 것을 유저가 프로그램에 명시하게 되면은 그 스레드들 중 하나가 리더가 되어서 그 스레드만 캐시 라인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그 리더가 된 스레드는 캐시 라인에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를 확인하고 데이터가 올라온 것을 다른 스레드들에게 다 브로드캐스트하게 되어서 연속적인 메모리에 여러 스레드가 접근할 때 오버헤드를 크게 줄여주었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뱀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이제 NVMe 드라이버를 수정하여서 커스텀 드라이버를 만들었고, 이 드라이버의 역할은 NVMe 큐랑 IO 버퍼 도어벨을 CPU 메모리가 아닌 GPU 메모리에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서버에 NVMe 슬롯이 몇개 없었기 때문에 그 슬롯을 늘리기 위해서 PCIe 익스펜션을 따로 만들어서 10개 이상의 SSD를 뽑아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에볼루션입니다. 지금까지 제안된 아키텍처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아래 표와 같은 시스템에서 평가를 진행하였고, SSD는 아래와 같은 세 종류의 SSD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이 기가바이트당 비용을 나타낸 것인데, DRAM을 사용할 경우보다 SSD를 사용하면 최대 21.8배의 이득을 낼수 있기 때문에 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뱀 시스템의 로우 스로풋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각 리퀘스트는 랜덤 512바이트로 평가가 진행되었고, 옥테인 SSD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이 한 개의 SSD를 사용했을 경우 64K 스레드 정도를 사용했을 때 성능 피크를 달성할 수 있었고, 10개의 SSD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최대 성능이 메가 IOPS 정도 나왔는데, 이는 PCI 최대 성능의 약90% 정도를 달성한 것이라고 하고요. 이 그래프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이제 뱀 시스템을 활용해서 스토리지의 최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DS와의 성능 비교입니다. GDS에서 사용한 CPU 스레드는 16개를 사용하였고, GDS의 경우 64K IO 그래뉴럴리티부터 풀 성능을 낼수 있지만, 뱀 시스템의 경우 4K에서도 100%의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GDS의 경우 CPU를 이용해서 결국 IO를 수행하기 때문에 CPU 기존 OS의 IO 스택 오버헤드가 크기 커서 CPU 스레드를 아무리 늘려도 최대 성능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뱀의 경우 IO 스택을 최대한 최적화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티브 포인터라는 선행 연구와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액티브 포인트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GPU의 버추얼 어드레스를 구현한 초기 연구인데, I/O를 GPU가 스토리지에 직접 요청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CPU를 거쳐서 요청하는 것이 이제 뱀 시스템과는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64K 1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스레드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주황색의 콜드 캐시의 경우 액티브 포인터의 경우 디바이스의 풀 성능을 내는데 실패했지만 뱀 시스템의 경우 24GB per sec 정도의 풀 성능을 낼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액티브 포인터도 결국 CPU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뱀 시스템에 비해 성능이 느렸다고 분석하고 있고, 파란색의 핫 성능 또한 액티브 포인트 대비 최대 11배 이상의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뱀 시스템이 기존 액티브 포인터보다 더 효율적으로 캐시 미스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래프 어널리스틱 워크로드에서의 실험입니다. 실험은 이 표와 같은 워크로드들을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BFS와 CC라는 그래프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비교군이 되는 T는 DRAM 온리로 구성된 시스템이고, 뱀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제 옥테인 SSD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이 SSD를 한 개만 사용했을 경우 뱀의 성능이 T에 비해서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SSD를 한 개만 사용할 경우 PCI 바틀넥으로 인해서 성능이 더 낮게 나온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SSD를 4개까지 사용한 경우에는 뱀 시스템의 성능이 T 시스템에 비해서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뱀 시스템의 경우 수천 개의 스레드를 한꺼번에 사용하기 때문에 I/O 성능을 더잘 끌어낼 수 있고, T 시스템의 경우 모든 파일 데이터가 올라오길 기다렸다가 이를 다시 GPU로 전송해야 되는 오버헤드가 발생하지만, 뱀의 경우 온디맨드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버헤드가 줄어들고, 뱀 시스템이 그런 이점을 잘 활용해서 컴퓨트와 I/O를 잘 오버랩할 수 있어서 성능이 올라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U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 향상을 볼수 없는 워크로드가 되는데, 이는 UK라는 데이터셋 자체가 네이버 개수가 적어서, 그래프에서의 네이버 개수가 적어서 BPF 서치를 할때 I/O가 생각보다 적게 일어나서 I/O와 컴퓨트를 한 오버랩 하는 효과를 적게 봐서 성능이 낮았다고 저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어널리틱 워크로드에서의 뱀 성능입니다. 데이터셋은 NIC 택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합계 요금, 평균 요금 등의 쿼리를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제조군이 되는 RAPIDS 시스템의 경우 모든 데이터를 다 D램에 올린 후 평가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이 뱀 성능이 전체적으로 다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I/O 앰플리피케이션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쿼리의 경우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아서 온디맨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뱀 성능이 더 우수하고, 이는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I/O 앰플리케이션 벡터가 높아질수록 뱀의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EQ0 같은 경우에는 I/O 앰플리피케이션이 동일한데도 뱀 시스템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CPU에서 GPU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 자체가 이미 오버헤드가 너무 커서 뱀 시스템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CPU의 개입 없이 GPU가 디바이스의 높은 성능과 파인그레인한 액세스가 가능한 뱀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것을 만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싼 CPU, GPU의 동기화나 OS 커널 호싱, 그리고 소프트웨어 바틀넥 등 없이 스토리지의 최대 성능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